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허팝이 정전기 실험을 할 건데. 근데 또 SNS를 보니까 허팝의 과학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정전기 실험이 있던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 여기 엄청 큰 허팝 주먹보다 큰 이 전구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전구를 같이 잡고 이제 나머지 한 손으로 이렇게 쨔! 이가 되면 아! 하면 되게 이제 불이 뿜빵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정전기를 만들어야겠죠. 같이 만들어야죠. 자, 됐어요. 가볼까요? 자, 갑니다. 자, 빠르게 가자. 자, 이게 허팝을 보니까 실제로는 안 돼. 많은 분들이 이 정전기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주유소 갔을 때보다 정전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정전기 패드까지 붙여져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허팝 알아보니까 이 정전기가 한순간에 사라져서 그렇지 그 전기의 양이, 그 파워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전기면은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이런 전기 기계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정전기 파워, 지금부터 한번 느껴봅시다. 자, 그럼 허팝이 먼저 이 정전기를 이용해서 이 형광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전기 이 코드 이런 거 하나도 안 꽂고 풍선 하나면 충분해. 자, 지금부터 가볼게요. 사람 몸에 있는 전기 아따워! 뜨거워! 대박! 자,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다! 오! 봤어요? 못 봤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 순간적으로 켜졌다 사라진 거 봤어요? 안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눈 안 되겠는데, 아까 가서 한번 지력 측정하고 와야겠는데 여러분들. 자, 그럼 어두운 데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방음 부스 안에 가서 하겠습니다. 방음 부스. 자, 이제 방음 부스 안에 들어가서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잘 보세요. 오!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오! 우와, 이거 진짜 되네? 풍선과의 접촉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 정전기만으로도 오! 지금같이 아주 밝은 곳에서는 이게 티가 별로 안 나지만, 어두운 데 가니까 바로 이 풍선만으로 이 불을 아주 반짝! 해버렸습니다. 성공! 이번에 이 정전기를 이 컵에 쫙 모아버릴 거예요. 발전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기를 택배 보내듯이 이제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발전소를 이 컵으로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컵 사이사이에 은박지를 이렇게 100% 씌워놨어요. 자, 여기 은박지가 옆에 나와있죠. 여기는 이제 전기를 잡는 손잡이 부분인데, 전기를 모으는 곳이기도 해요.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 은박지에 대면 지금 전기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전전기가 다 이 컵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좋아, 내리면 날면 한번 오는 게 아닙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3, 2, 1! 오, 진짜 왔어! 그렇게 세진 않아, 그렇게 세. 우리 그 복불복 전기 빨리 하는 거 있잖아, 손가락 놓고 하는 거. 그 정도의 전기가 손가락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니까 따끔하고 사라지는데, 막상 이게 따끔하니까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오, 더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연구원들이 다 손에 손잡고 한번 전기를 가볍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come here! 자, 됐습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준비하시고 3, 2, 1 여러분들, 지금 전기가 왔다고요. 지금 다들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다 같이 전기 모아서 좀 더 강하게 한번 가볼게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3, 2, 1. 자, 여러분, 어쨌든 진짜 이게 전기가 다 통했어요. 와, 이게 진짜 지금 이 영상 못 믿겠다고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허팝이 정전기 실험 해보았는데, 진짜 이게 정전기가 우리가 겨울에 그냥 왔다 갔다가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의 파워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이 불도 다 켜고 사람 여러 명도 다 전기가 다 통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정전기의 힘, 그 힘을 아주 무시했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갑니다. 자, 오! 봤어! 자, 다시! 오! 이야! 오, 계속된다, 계속! 풍선에 정전기가 아주 많이 쌓여있나봐요. 계속해서 정전기가 빠져나가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남아있나 봅니다. 오, 계속된다.